ハロー、こんにちは。KT vs HLE 始まりました。パッチは 14.5 アジールグローバル版。KT が今 LCK 5位かな。一番上が全 G で、2位が T1、 3位 HLE、 4位か KT、 3位対4位。 OK、 で Y first pick、 で Y に対してポッピーとゼリー。機動力高いゼリーのカウンターとしてバイがね結構使われてたけど、バイ見えてもなおゼリーいくか。ゼリー以下の機動力だったらより辛いのかな。でバイタリア、ビリディの得意のタリアとバイの組み合わせいいね。でプラスレネクトン、レネクトンタリアの相性もあるし、 HLE ここでコーキーバイがいるのでやっぱ機動力が欲しくなったのかな。ミッドのスケールはコーキーだけど、タリアがアルティメットでボトム、またはトップ行くのかっていうとこだよね。主導権得られる、プッシュできるレーンがあればタリア、バイがすげえ序盤ぶっ壊せそう。タップ쪽에나르같은카드도같이생각나고그상태도언제나또저런단단함을채워줄수있는챔피언이기도한데탑밴이좀이루어질지봐야될것같고요오일단라칸제리랑라칸시너지가또내가これゼカの後期じゃん。ゼカの後期戻ってきたんだ。2回使ったのは見たけどひどかったな。 HLE はここでジンクスアッシュバン、デフトのジンクスを警戒しているだと。KT はここでラカンとルルーバン、좀더리스크가본인들에게리스크가될수도있는부분들을 KT 로스터가잘끊었다는생각이들어요. KT 何やるんだろう。ナミルシとか行くのかな。 ADC は結構バンされてる。적절한선택으로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군가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원래 이제 LOL 뱀픽 할 때 주석권이 그냥 가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미かな? 나미. 그래서 루시안 나미 언급하신 것처럼 뱀 카드에 KT 중반 구성이다네. 나미 루시안 대 보톰 주도권 이기 때 밑 도 장글 대 KT 攻めて 드라곤 集めて 토레르 오브젝트 取って 보톰 다이브 して トップでレネクトンがウェブプッシュできるならバイとタリアが向かうこともできるし、来たカミールサポート。これいつ出てくるのかなと思ったんだけど出すんだね。今カミールサポートが熱いらしいじゃん。有名なね YouTuber のロール YouTuber のドビーさんがアップしてたやつ見ましたけど、去年からカミールサポートなんか強かったし、今年になってより勝率がすげえ高くてパワーがやばい、ダメージがいかれてると。サポートのくせに2レベ3レベ差離れてるやつらを 1v1 で倒すぐらいのパワー持ってるらしいんで楽しみだ。まあ今正直サポートのアイテムぶっ壊れたからな、バフされすぎてるんで。이제예를들어오픽이룰루였다고하면이제굴려야되는 KT 장에서는좀더속도를좀빠르게내야될필요성이있었었잖아요. 근데반대로카밀이나오고나니까좀단단하게주도권쭉먹고괴롭히기만해도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말씀하신 그 단어가 어떻게 보면 하나씩 나미가 노랄인데 카밀이가 사포트 아이템이다. KT 는저를 어떻게 판단했을까 좀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제 저런 칼날비 노란 스타트 사포트 나프사れたけどな この パッチ. 막 次の パッチ から行けなくなりますよ. 좀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구도들에 대해서 攻めるね. カミールのオールインがやっぱやばいから、ドラリンの増加 HP が欲しかったのか。 나와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이네요.서로가식까지좀흥미롭게 교차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피노 선수의 동선 자체의 유니크함 뭐 이런 언급도 드렸었는데일찌감치피노선수의그정글링에도움을주고있는딜라이스접근그리고바이퍼까지얹혀지는그런모습이었습니다. 정글이 반반 갈랐기 때문에 여차하면 바텀 다이브도 감행할 수
있다 보니까 예. 그 부분에 KT 입장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예고된 것처럼 이거 뭐 데프트 선수와 베르 선수의 루시안 남이 조합이었는데 딜라시 계속해서 신경 쓰게끔 부시 안쪽에서 상대편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루시안 나미가 3레벨 정관이 좀 약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 또 상대도 똑같이 뭔가 던져대는 스킬로 같이 견제하면서 피를 깎는 조합은 아니에요. 네. 또 직전에 체력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 부분을 KT 롤스터가 신경을 좀 잘 써야 됩니다. 호비가 인베이더시의 테크노 장글을 왔대끄노가 레벨도 다양한 픽을 쓰는 선수 레벨 1와 약간 바이 요아이스からね 인베이더 사레마스네. 살벌하게 들어갔죠? 그렇죠. 그리고 여차하면 또 다이브 당할 수도 있어서 빠르게 기회를 선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카다운 장글 아이나이카라 곧 다이브 사레자 베릴이루가 렌이 가에레나이서? 베릴이 계속 앞으로 나와서 움찔거리니까 네. 일단 체력 압박부터 호나르토 루시안과 코리스스르 내기까지는 해서 루시안이 와 데프터 음아이 데프터 쪽 딜러 방어 때리면서 캐도 음아이 캐도 베릴이루가 호비를 잡아시대때 타워から 離れたから そこを 狙われたのかな? 예고되어 있는 플레이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하는 데프터 바리아だったんだ. それでも 死ぬんだね. 나미가 따로 압박을 준 거 자체가 힐 바리아나노니. 들어간 거죠. 시간 제공 괜찮죠? 이제 매력적이고요. 아, 데르. 이디지를 잘 빨아들이면서 제카를 좀 상당히 많이 괴롭혀줍니다. 이게 참 제리와 코르키가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한 챔피언이라고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네. 그 징검다리 역할을 카메가 뽀삐가 정말 열심히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출발점. 야, 이 카미르는 이요, 쓰그 우타즈니 마인드 게임을 했다는데도 요크 플래시했다. 시카시 제리가 타와나그로 키레이니 힙빠떼 나미가 레벨 1だったから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바이퍼와 딜라이트 둘 모두 전멸이 살아있어요. 스킬을 하려나 갔다네. 한 번 더 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KT의 듀오가 됐습니다. 아, 이 루시안 나미가 선택되긴 코어나르토 모토모노 주도권 잃어나우토 타리아 바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조합을 활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고토가 네 좀 스크나크나っちゃう니까 데키나크나っちゃうんで 조반 파괴 되기나이 KT 바이는 6레벨까지 레드 게임 코스에 왔대ますよ. 그래서 그 전까지 보텀은 네 트네니 오시 토카나이토 나미르시안데 바이타리아가 迎えねえからな. 나가면서 잘 지원해 줘야겠죠. 굉장히 부지런하게 피나 선수가 이리저리 먼저 놓고 있습니다. 딜라이트 벌써부터 이 정글 아래쪽을 해집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뽀삐는 초반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그러니까 너도 좀 늦게 크고 나도 좀 늦게 크다라는 식으로 게임할 때가 제일 좋은데 HLE 전까지 T1 타오시다요네 쇼센데 코노 피나츠노 뽀삐 마지도 음악갔다나 리신할 때 그냥 6레벨을 달리기보다 내가 약간씩 봐줘야 되는 타와다이브 혼또 뛰어요네 다메이지 뭐 이카레테테 카베동 에그에 물론 바이테르가 좀 많이 깎이는 야 카미르 제리노 코노 기도력요 카미르모 제리모 카베오 코에레르카라 야바이나 예상치 않네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또 뽀삐가 카운터 정글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바이 오이카이시테 뽀삐 테키노 장글을 늦은데 ここで また 入ってくる 나이스 바블では あるけど 그리고 이 딜교가 이뤄진 이후에 라인 상황도 봐야 돼요. 또 언제든 다이브가 될 수 있거든요. 완전히 멀리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피너스 위치는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있는 KT 경계를 안 할 수가 없는 현재 시점입니다. 이게 라인 정말 밀리기 싫을 거예요. 카미르 톱레인데와네 랜 요아이노니 오 아노 플래시 쓰고와세다죠. 그럼 보텀에 게임 메이크 쓰는 KT 쓰라소다가라 逆に 톱프 側で 게임 메이크 してもいいんだけど 나미르시안가 削られると やばい 톱 비 바크 시나이네. 여기까지 찔러 놓고 있는 퍼펙트고요. 나를 오래 바이 레벨을 0. 제어와드를 일단 상대 위치를 확인을 했는데 일단 라인 압박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돌아도 최대한 조심해서 밀고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미니언이 타 들어가고 있는데 네. 돌파한다는 게 나왔다. 레넥톤 때 1대1인데 코어 나른다께. 레넥톤 박살했대 그래. 좀 요거 와갔나게. 내다 보면서 표시 선색 압박들을 좀 견뎌내고 있습니다만 노란상 크소 보고라래든. 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KT가 바텀에서 버틸 대로 버티고 탑에서 오히려 격차를 벌려나가면서요. 네. KT의 톱레이너 퍼펙트 신진다요네. 결국 딜라이시 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탈리아까지 뒤에 붙이면서 야 이쇼 여기로 안 와? 너희 서포터 여기 안 와? 이쇼 하리 쓰이댄나. CC 연계 들어가면서 탈리아 콤보 그대 위치를 확인했죠?
カミールが来てくれてるからってことで戻ったんだけど結局死ぬ。いや最悪だね。なんで戻ってきた。カミール遠かったしな。カミール来てもきついよね。やっぱレネクトン、タリア、バイのこの3人のシナジーがすごいな。バイのウルトに合わせることもできるし、レネクトンのスタンに合わせることもできるから、トップ側でゲームメイクした方がやりやすそう。レネクトンこんだけ有利取ってるならナミルシアン耐えれるし、レネクトンウェーブフリーズしてる。ナーがフラッシュなし状態で前に出てこなきゃいけなくなるぞ。スタンを避けてショートトレード、サイドステップえぐいパーフェクト。スキル全部避ける。ナーはこれウェーブ食いづらいね。徐々にウェーブプッシュしちゃう状態だ。ミニナーになった瞬間入ってく。いやーレネクトン動きがえぐいな。うまいぞ。ナーはファームが食えてない、経験値も落としながら。ここでレネクトングラブのタイミングなのでウェーブフリージングを解いてプッシュしてグラブ取るの手伝いに行くのかな。無限にフリーズすることはできたんだけどね。いやなんならダイブを狙うのか。ウェーブフリーズしてたら、まあ、相手は経験値は食えるからね。 CS あんま食えないけど、ここで敵のブリンク使わせた。ウルトで捕まえてスタン決める。いやー今の一連の動きずっとトップレーン映してくれてたから分かったけど、パーフェクトうまかったな。あれね、布団ドランさん9分で 40CS 負けますよ。おルシアンフラッシュバリア、波のヒールまでもらってんのにこの HP か。やばいねカミールのダメージ。カミールレベル6だったら言ってたな。그나마다행이었던건 KT 로스터입장에서상대카밀이6레벨이아니었기때문에한번턴을뺄수는있었어요카밀6다ぞ목까지카밀을突っ込んできたら死にそうだが、카밀自体も HP 減ってるんで카밀을溶かしきれるのか KT。 그렇죠상황에따라또카밀이갱킹공을또할수있다는얘기니까그부분세세한신경을쓰고있고요탈리아가적극적으로미드를밀면서계속이 CR 을지어주고있거든요이런부분들은팀적으로도움이많이되고있습니다와우타투의퍼펙트가정말오늘도란선수를상대로해서굉장히좋은장면들을여러번보여주고있습니다표시선수와의합을통해서말이죠다시보시죠공격적으로ここでブリンク使わせて하는데여기서같이시너지가나버리니까이렇게요홀짝을뽑아놓고아군이올라가들어오는구도도잘만들었어요스바라시이네어떻게보면또이전경기들에선둘가가샤니그마이니시까리걸어시대오늘은진짜찰떡궁합이네요10분50CS 도랑도랑음마이노가소잖아요노가효과시들라이나やらかすとき本当やらかすよね。去年ジェンジいたときは結構いいなと思ったけど。참그래서새롭게나온이서포카밀이어느정도존재감을펼쳐주고있거든요근데이런장면들이나와야돼요조커픽은아좀안정감은どうなんだろう딜라이트가좋은모습보여주고있습니다워낙순간들어가면해집어놓는데서뭐아점프가나있는선수도딜레이아니겠습니까자카밀로조금씩보여주고있는가운데이제베리선수의모습도미드쪽에서목격이되었습니다明らかにジェンジーはトップ変えたのよかったよな。キーン、キャニオン、チョービーだもんね。今のジェンジーにどう勝てるんだろう。ルシアンスタティックシブ、ゼリーもスタティック。한번체크를해줘자말씀하신것처럼기분을가지고있는딜라이의저카밀지금까지매력적인데
バイも 3ダードスカイでてバイがめっちゃ育ってるな。 トップはレネクトン赤月コンプリート。 6秒に1回シールド200ぐらいのやつが出てくるから ダーは連戦できないね。 後は後期がCSしっかりは食ってはいるが、 これはゼカの後期です。 非常にパフォーマンス悪いです。 両サイドから挟む。 오 마이 갓. 에그이네. 마이네. 그의 유리를 しっかり 미드에 還元して, 타리아가 주도権 握るようになると, 今度 타리아가 알티메이트에 자유に 動けるようになるし. 지금 누적 골드가 나오다시피 잠깐 숨질구멍 생겼다고 해서 어떻게 맥과의 격차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좋은 턴을 사용을 했어요. 다시 숨을 또 못 쉬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피를 잘했죠. 드래곤 다시 한번 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HLE 골드가 負けてるけど 드래곤 2つ目を 狙う. 타리아 보텀에 테레포트 시오. これ 止めに 行くぞ. 드래곤 触ってるのは ピンク ワードで 確認 済み. 포키 今 パッケージは 持っているのか? ポッピー アルティメットで 飛ばす. パッケージ 持ってます. カミールが 1人 突っ込んできた. カミールは 倒す. レネクトンまでテレポートしちゃったのかこれ。これレネクトンのテレポートは痛えな。タリアもテレポートねえし。ナーが復活しちゃうねこれ。ナイス。あ、승민이 나이스. 퍼펙트 선수. 아, 인상 깊은 모습이었고 여기인데요. 그렇죠. 뭐 서포시 듣기는 했지만 결국 용을 챙긴 건 맞으니까 네, 하나쌤에도 할 말이 오? 있고 그럼 사이에 데프터. 와우. 데프트 그리고 베리네 제리오 捕まえた. 원래 저희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그래서 드래곤을 이스택을 먹은 쪽이 좀 더 기분이 낫지 않을까였는데 드래곤은 取れてないけど KT 装備差はかなり、キル差つけているんでね、こっからタワーバキバキに割って、ゴールド差。これで勝っていきたいな。ドラゴン2個抑えられてるから、ちょっとゲーム畳むのは難しいかもだけど、ゴンドラの時間はかなり遅れて、ゼリーと後期のパワースパイク来ちゃうけどね。てか、ゼリーがここで敵のバックを止めにマイブリンクしたんだ。波がいたのに。波がいると思わなかったのかな。 정말 팝콘을 먹을 새가 없지요. 저런 짜릿한 장면 때문에. 그래서 5대 1을 루시안노 마이 브링크 내야테르. 점점 벌려 놓고 있습니다. 미르키는 보고 있습니다. 당겨집니다. 와우. 이번 딜라이까지 한번 얹혀졌었습니다만 뒤쪽이 베리 그리고 데프의 반응 상대 좀 빨랐습니다. 이거는 스게나 뽀삐는 플래시. 백스택 플래시じゃなくて普通に自分のフラッシュ使ったね. 이렇게 되면 바이와 탈리아 레넥턴이 전체적으로 다 편한 상황에서 루시안을 止めて카미르의 스탄에 와세요 또 샤노가 좀 많을 거예요. 챔피언 특징도 워낙에 빠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카밀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전멸을 뽑아내고 그걸 또 아군과 연계를 해서 킬로 막. 카밀을 서포트 때 여러 과정들이 겹치는 상황들 속에서 엔센 비하인드 떴다 떡이 너무 나른다로 막 딱 돌아오고 있어요. 그럼 이번 턴에는 루시안이나 나미 쪽을 노려줘야 되고 그래서 아까 그 미드 쪽에서 시속가 에그이 또 원하는 대로 마무리가 안 됐고요. 아 사실 오늘 기가 쓰른다 그래도 고유 서포트 숫자가 좀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 뭐 KT는 4위 확정, 하나샘 e스포츠는 2위를 위한 그런 도전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보다 중요한 걸 플레이오프 만났었을 때 우르도드 특기와 캐치 되기려네. 근데 가르크모 못해. 인상 깊은 장면이군요. 맞습니다. 워낙에 단단한 플레이를 좋아하는 하나생의 입장에서 아니 KT 오늘 왜 이렇게 안정적이고 단단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네. 아 이게 참 그래서 원래 루시안을 견제하는 카드로 뭐 바이나 녹선 이런 챔피언들이 많이 떠오르곤 했는데 카메도 저는 그런 역할을 아마 토탈은 약간 제리도 코키 이르까라 레드 게임은 아이치르의 선가 세우이까나. 그래도 불안한 모습이 나오고 KT 곧가라 드래곤을 전부 抑えて 골드사 못도 기죽어 나이도 더 하고 있습니다. 미드 촬영 한번 소환을 했고요.
퍼펙트 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도랑까지 합류를 했거든요. 미들차는 소중하니까. 그런데 압박감을 계속 심었다가 미들차를 날렸습니다. 이때 타와 킬을 뒀다. 일지르이 뭐 군인 되었단다게도 마무리 킬에 나갔다네. 예. 운영 단계가 하나샘 입장에서 더 어려워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해주신 운영 단계 때 더 압박을 느끼는 건 나루예요. 나루 원래 이미지상 레넥톤 상대로 보고 나왔으면 레넥톤에게 주도권을 주고 사이도전까지 보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성장 차이도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봐도 미드 1차 없는 상황에서 사이도 운영하는 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더 큰 압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에 피너스의 움직임을 한번 봤었고 또 하나 베릴까지 오고 다리아노 아르테메토 바이노 스킬을 우르토니 아와세테크 바이타리아 야빠 쓰에나 데 테레포토 데 보텀노 타워 아머 레넥톤 마무리 니키마스 우와 나미노 바프 모라테다 레넥톤 다메이지 야바 에알이 돈데키다 나르가 이 퍼펙트를 눌러주면서 전반적으로 흐름들을 좀 기대했던 것 같은데 퍼펙트의 존재감과도 벌써 표식과의 BDD까지 활동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란의 나르의 힘이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미드 탑 간의 시너지가 선수단이 굉장히 좋았죠. 탈리아가 탑 가서 다이브 해주니까 탑이 내려와서 다이브를 해주고 또 다시 올라가서 다이브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확실하게 이 조합의 안정성이 계속 올라갑니다. 굉장히 유기적인 장면들. 자 미드 쪽에 포탑도 밀어줬고 탑 쪽도 1차를 밀어줬습니다. 다음 드래곤이 등장을 했는데 아 하나샘 e스포츠가 앞선 두 개의 드래곤을 먹은 것처럼 동생 골드죠. 차와르네. 아이템은 사 스고이 아르가 HLE 뭐 도미니크르노가 고래 레드게임은 強いから HLE 뭐 2ドラ 取ってるし 3ドラ フリーで ギブして タワーでも 取るかなと思ったんですが パッケージの タイミング HLE も 狙っていく ワンチャン スティールしたかった 孤立している バイを ウルトで 捕まえるけど バイ ウルトを 使って 壁越しで 逃げる バイ 座ってるから 全然死なねえや ネガナアルティメットぶつけてレネクトンは倒しきったドラナナイスプレイアリアのスキル避けるバイパーケティファイトは負けちゃったなドラゴンは取ったけど花の生命をと倒せる人を探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よ花は生命を取る必要があります 아, 드래곤의 그 흐름들도 끊겨 있는 상황. 상대 프라임은 잡기는 하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현재 시점입니다. 다시 보시죠. 그나마 좀 싸움포도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중간중간 지각 변동에 대한 어떤 선수들의 집중력이라던가 카멜 쪽이 빨려 들어간 구도에서 위아래가 나뉘었을 때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레넥톤 쪽 돌파를 노란이 잘 봤어요. 됐어. 야 포피노 가베동 이네. 확실하게 킬 포인트를 얻을 수 있었고 서로 밀려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바텀의 차를 깰 수 있었던 한 생명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겠네요. 하나 더 얹혀서 뭐 받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골드 격차는 4000가량 지금 나고 있습니다. 자 KT 왜 연생 골드도 사르는다 내까이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현재 시점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전 드래곤 타이밍에도 그랬지만 시가시 레드 게임 KT 안마 뜨겁네요. 한번 느꼈어도 결국 그 드래곤 타이밍 맞춰서 고성능 사포가 세팅이 된 거잖아요. 그랬죠. 이걸 기반으로 이제 누나미가 미드 중심의 시야 장악을 했을 때 상대의 그런 시야 정보가 좁아지고 또 그 상황에서 사이드 운영은 더 안 될 거고 여기서부터 KT 로스터가 보여주는 흔들기를 파란색의 e스포츠가 견뎌야 돼요. 파스타와 KT 미드레인 뭐 떴다시 사이드도 전부 떴다から 웨이브 오시콘데 시카이오 떴대 敵の 장글을 盗んで もっと 差をつけて ドラゴン ファイト して バロン ベイト して 感じかな. 나미르시안 뭐 育ってるわけだから ミッドレーンで ADC が ゼリが 1人で ファン 食ってるところ マイブリンクしてね 削ったり もできるし レーの主導権は 完全に KT ウェーブ 綺麗に 押し込んで 視界取って マクロがあれば どんどん差つけられるはずだけど気をつけなきゃいけないのがこのカミールのアルティメットでのエンゲージだな 일단 그래도 코르키가 뭐 무라마나나 아기가 나온 상황은 맞으니까요 제카의 캐리력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카비르도 울트카라 퍼피노 카베돈 타비온 이케르요네. 카미르 퍼피 뭐 아이쇼 아른. 난나라 카미르 나토가 뭐 완짱. 다시 한번 미드 쪽 베릴과 데프트가 조금씩 이번엔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시야 싸움이 굉장히 어려운 게 보여요. 그렇죠. 한번 여유터가 상대방이 정비하는 턴에 시야를 밀고 나가긴 했는데
했고 어차피 상대도 복귀해서 다시 밀어내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대결을 하고 그러실까요? 마테이크? 한 박자가 되는 이 시야장악들에서 여기서 오는 흔들기 이거를 여러 번 넘기고 나야 하나쯤 e스포츠에게 턴이 온다는 거죠. 바론의 시간이 계시대로 바론 사들과 와카라나이 피나츠 체크 시니크르 대게 코니 이르노데 바론 야테나이테 코토와 가크닌데키타 브루토리데 바론 타타나이카 가크닌시테 야테나이데 나가 보톰은 오리마스 레넥토모 보톰은 오리르 만들어져야 게임이 좀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 또 동시에 들어요. 도란에게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캐치가 되기나갔다. KT도 오고근다. 어? 포피의 HP を 한번 削ったぞ? 6割 削ったぞ? 그래서 이제 불려오면 또 같이 못 크긴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군요. 그리고 바론 둥지로 표시 바론 사와르 KT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뭐 드래곤 이쁜 거다시 마다 22분인데 바론 토르노와 리스크가 高いから 자, 리셋도 1회 리콜을 시켜 드래곤 가운데 시카이 으뜻이 끈지 않을까나? 결국 중간 중간 한 번씩 시야 자각이나 치는 걸 일부러 보여주는 사이드라인 사키니 오시코모노 KD 끝까지 안 칠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아 치나? 치나? 치는 건가? 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불안적이 없죠.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쓰게 되면 그 운영 단계 때 상대 팀이 더 움직이고 더 먼저 이번 사포터 때 완코가 되다도 아무리 오카네 가세게나인다께 위해서라도 조금씩 나가면서 다시 한번 시야를 확정 지어야 될 하나 숨이 있고 플러스 사포트 아이템이가 내려놓아 쓰게 하야이게. 네 번째 드래곤은 지금 20여 톨라 내려놓고 있어요. 조만간 쓰여인다けどね. 그나마도 아이템은 아마 되나요. 있는데 이게 레넥톤에게 달려들기에는 좀 무섭긴 할 거예요. 스파이크가 쓰게 하야이게 났다. 월식만 나오고 그 이후에 코어가 약간 밀렸으면 모르겠는데 스테락이 같이 나와 있어서 아, 예. 이거 어설프게 달려들면 시간도 시간대로 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퍼펙트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찌르고 있거든요. 용아, 용을 앞두고 사실 이 아래쪽 시야 밀리는 것도 하나 걔들 시가요. 받대이크 네. 뚫킬 뚫어야 됩니다. 본대 쪽은 힘이 없으니까 하리아노 아르테메토데 카베 츠쿠테 아까랑 비슷해요. 뽀삐가 날리고 또 분단스를 아 또 코키다요나. 코키가 하이테 크르노 다레가 오이카이스카 편해 보이긴 합니다. 노 카미르노 우라도리오 타리아 도메르 뽀삐가 카베돈 크라우 뽀삐 전에야 레넥톤다. 레넥톤 HP 아마리니모 히쿠에 일단 테레포트에 復帰. これ HL ポジション取ったぞ? コーキー敵のレネクトンのバック止めてタリアがアルティメットで時間稼ぎたいが レネクトンが飛ぶ! カミールがフラッシュエンゲージ! コーキーがそれに合わせて! コーキー生き残る! カミール... なんだこれ? バイパー? バイパーさん? What the fuck? HLが勝ったファイトに見えたんだけど? Wait, what? 잡혔는데 말씀하신 BDD가 살아 있었습니다. 차렴들 결국 세 번째 드론까지 완성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인원을 바탕으로 해서 야 카밀은 엔게이지 음악했다けどね 테크노 루시안 捕まえて 코키も 음악과 合わせて 生き残って でも気づいたら なんか バイパーが 死んでたわ 珍しい バイパーが やらかしてるね ポッピー 今 フラッシュがねえぞ ヘクステック フラッシュはあります バロンの HP は見えてる コーキーの ポーク! バロンは止めた HL あのゴールド差でよくファイト勝ったな 勝ったのか HL バイパーが死んだか ここで壁ドンして レネクトンのコテまで使わせたんだ これレネクトンすんげーやらかしたね 그리고 레넥톤의 턴이 지연되기 때문에 적절한 메가나르 타이밍까지 겹치면서 한번 드래곤 포피노 아르테메토가 아테 요크 레넥톤이 코로 아테다 자신 있게 들어가고 데프트를 터트렸는데 카미르나 아르테메토는 야빠 포피 카베돈 되기르와 네 제르이상 여기서 한 번 더 넘겨주면서 추가 탄까지 상대편 인원들을 제거하고 난 뒤에 위쪽으로 한번 바론까지 트레일 한번 해봤습니다만 바론은 토메다 8대3 HLE 3つ ドラゴン 取ったし これ KT なかなかまずいね 2ドラまでは 良かったんだけど それ以上 取られてしまうと ゲーム時間がね どんどん 長引いちゃうから ゼリと コーキーの アイテム 出たら きついぞ 構成的に レートゲーム 負けてる 시간이 더 오래 지나다 보면은 분명히 경기 내용상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납니다. 드래곤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자, 천천히 성장하고 있었던 그 몇 명의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인상 깊은 딜을 뽑아내고 있는 KT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도 하나씩 e스포츠 같이 하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 수치를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뭐 골드는 KT가 계속 리드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에서 이제 특히나 제카의 성장세가 꽤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데미지 포킹도 워낙에 잘 넣어주고 있고 바론 수비의 또 1등 공신이기도 하고 그랬죠. 네, 제카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시간을 좀 많이 갖다 쓰면서 어쨌든 제카 선체 쿠르키도 초반에 어려움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 포키 히트. 딜이 진짜 너무 세서요. 맞습니다. 포키 상코가 됐다니자. 근데 바이가 코코한테 쓰까맞췄다. 근데 또 딜라이트 쪽을? 근데 뭐 카미르 뭐 쓰까마에르 KT. 아무나 바이 신다라 스마이트 네이카라 바론 토라르치아 도고다떼게도 치요 사포터와 캐치시다 KT. 에넥톤이 먼저 맞고 밀려나고 스트랙도 빠지고 체력 관리 안 되고 바이 노 샷도다운가 됐졌다네. 역시 BDD 해달랄 때 해주는 남자죠. 맞습니다. 뭐 저희가 해달라고 안 했는데 네. 무난하게 바이가 잡히고 끝났다면 바론 퍼프까지도 연결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랬죠. 스스로를 잘 한 거고요. 여부를 한번 쳐봅니다. 청년을 미리 2차 밀었고요 KT가. 그래서 그동안 은근히 좀 불편했던 요소가 상대 뽀삐나 저런 카멜 같은 챔피언의 존재 때문에 데프트의 루시안이 큰 거 치고는 앞에 나가서 때리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아 페이스체크 샷 것 같아. 코기 다메이지 맞으네. 야베에 난 한다 그래. 저는 그냥 2등만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빅 데미지. 바이가 끊기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득점인 줄 알았는데 어째 날라옵니다. 와 다리야 뭐 우마이나. 상대편 빈틈을 잘 꿰뚫 줄 아는 BDD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9-4. 물론 바이의 현상감을 끄는 것도 동시에 하나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아 막갈랐었죠. 자 쌓인 부분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다음 드래곤까지 한 1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영혼 걸린 드래곤인데 지금 처음에는 뭐 BDD가 압도적인 누적 딜량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뭐 데프트가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제카 선수가 계속 뒤를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치 싸움에서 막 포킹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잖아요. 거기 핵심에 있는 게 이제 루시안과 코르키인데 네. 코르키는 KT 올해 토라레다라 젤이 捕まえられなくないか. 아 바이노 아르티메트 다케 아르케. 그 부분을 좀 보이는 거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드에 그냥 배치돼 그라노 소울도 들이 기억이 나이나 오히려 드래곤 앞에서 5대5로 뭉쳤을 때는 루시안이 생각만큼 하얘서 마음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팀적으로 구도를 만들어 주는 게 일단 이제 좀 더 KT 로스터에게 KT와 결국 이제 이번에도 골드 카트리지 시도権はあるんだよな. 先に プッシュして セットアップ ができるから それをうまく活かして 敵 キャッチしたりだとか ドラゴン 取り切りを 狙いたいんだけど さっき 取られちゃったのが 問題だよね. 그래서 시야를 이미 잡은 KT 입장에서는 요주의 인물 딜라이트 위치 찾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예. 천천히 지금 나르도 내려옵니다. 뽀삐도 아래에 있고 뭔가 진영을 좀 넓게 쓰는 거죠 지금. 네, 슈퍼 바이킬이 타이밍이 됐으니까 포킹구도 보고 있어요. 하나 생명을 먼저 치면서 이왕이면 뽀삐군과 슈퍼 바이킬이 이용하고 싶을 거예요. 영혼 걸린 드래곤을 포기 바뀌지 못했습니다. 파리아마 아르티메토의 각도 미테라. 위치가 위협적이었고 나르 분노 타이밍도 적절하고요. 카미르가 하이르. 카미르가 敵 2人を 引きつけてる 間に HLE가 4ドラゲット! コーキの パッケージ! スタン食らって! レネクトンが フィニッシュ! わーお! ゼリ対 ルシアン! ゼリが 勝った! 야 카미르가 카리쿠와 다시 나이게도 특히 히키츠케테 시고토 시다나 난장판이 난다 구도에서 각자 생존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드래곤 영혼 먹은 게 중요해 보이죠. 욘도라 토짰다 HLE가 KT가 사키니 세트업도 시나 벤노 푸쉬와 못때리노니 その 유리를 生かしきれてないね. HLE가 敵の 視界가 ない ところから 流れてきて ドラゴン 先に 触ってるの. KT 良くないね. 날리기 실패한 이후에 슈퍼바이키를 날아갔는데 오히려 코르키가 쫓겨났어요. 근데 여기서 바이퍼가요 갑자기 위쪽으로 파고들었거든요. 이렇게 바이퍼 敵 2人に 入ってって ダブルキル. 딜각을 만들기 위한 어그로를 할만한데? 할만한데? 다메이지! 에그? 그래서 이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얼굴로 끌어주는 그런 플레이들이 칸츠시다노가 제리노 큐가 2人 나타났다나 나미르시안 2-3천 차이 내에서 왔다갔다 하면은
그냥 하이메 이스포츠 조합 궤도에 오른 거죠. 예전부터 무슨 할 만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던. 아 그만큼 좀 다른 각도로 봤던 골드 HL이 뭐 ほとんど 追いついてきたし 4ドラ 取ったし こうなると KT와 ちょっと レート ゲーム パワーが 落ちてくるよね バイ しかり レネクトン しかり ルシアン もそうだし タリア もそうだし 간단하게 스노우볼 굴리는 게 사실 어렵지만 했던 KT였는데요. 또 KT 전 캐릭터 전 챔피언 파워가 敵と比べて ちょっと 弱いね. しかも相手に4ドラ取られてるから相手足が速い。タリアがアルティメットでゼリを捕まえる。これがあるよな。バイはバイタリアレネクトン。でももう一人ADCいるんだよね。なんならゼリよりも強い。コウキっていうキャラがいるんよな。ゼリを捕まえるのに コウキを無視してるとね、コウキが全員ぶっ殺してくるから、これが問題だよな。こういうふうにキャッチから動くんだったら全然いいんだけど。カミールが離れてた。KT 엔게이지가 바이노 아르티메토 しかないから すごいやりづらそうだな。 早く バロン取って ゲーム 終わらしたいけど コウキの ポークもあるし 反転要素も バイの アルティメット しかないから 復活に バロン 触れないね。 視界取って 待ち伏せして キャッチしないと。 반격을 정말 잘했을 때에도 BDD가 막아줬으니까요. 맞습니다. 또 조냐를 올릴 만큼 앞에서 상대 어그로를 제대로 끌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BDD의 캐리력을 최대한 믿어봐야 되는 KT가 됐고요. 자, 레벨링 그 레벨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솜 e스포츠가 도리어 앞서는 선수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바로 뒤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 지역을 점거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KT입니다. 잦은 싸움으로 인해 나루와 내 보톰을 이까즈니 인즈 톱분이 오이테 KT 캡쳐 내라서 이 상황을 참 KT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됩니다. 포크가 이때 점점점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1등량 차이에 대한 이 변화. 자 KT도 그냥 앞서고는 있는데 하고 막 기분 좋게 보톰의 타워 완전히 스테르네 KT. 지금 나르가 좀 천천히 가고 있지만 사이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냥 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와 휴리노 게이지를 관리して 텔레포트で 来るぞ. 야 코키의 포크가 痛い. 루시엔가 追い返す. しかも 코키 패키지 못ってない 타이밍ではあ るんだけど そうだよね. 부르기 위해 때렸는데 상대가 なあはここでバックしてアイテム更新してテレポートも使わずオンゾン。ボトムのウェーブは KT 全ロスよ。タワーは失ってないけど。ゴールド HL ほぼ追いついてきた。反転ツールが KT ないからね。敵のチェックが遅れてバロン取れればベストだけどそうそう遅れねえからな。 바론 타타이테から 한텐은 무리가 아르요. KT 逆に HL이가 사와르 바론니 메가나와 코키의 포크가 카미르 우라 토테르 메가나 더블 스탄からの 코키의 엔게이지. 코키와 바이노 울트 크라って 死ぬけど そしたら 제리가 暴れると. 레넥톤 플래시 스탄 다메이지가 足りない. 데프톤? 데프톤? 데프톤 마이브링크! 아시가 하에 데프트! 오타가 ADC가 스게 가르크다. 또 KT 롤스터에게 약간 위기가 오나 싶었는데 또 이걸 KT도 한번 비볐네요. 그러니까요 원래 와우 메가나가 하이트기때 뭐 오와리카나 또 못단다けどね. 야 데프터가 그라ってな 갔다네. 데프터가 그라와더니 스네니 뭐 ずっと 나긋てる.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 코로키가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걸 또 잡은 탈리아가 또 빨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탈리아가 마무리됐고 상황이 하나생명에게 유리해 보였는데 그 순간 퍼펙트가 파고들었고요. 바이퍼를 몰아낸 이후에 체력 관리가 잘 돼 있던 데프터가 쫓아가서 저걸 또 꿰뚫는 빛을 전멸로 피해서 사나 싶었는데 또 돌아온 빛의 심판으로 아르르 또 아다른다네.
아슬아슬한 핑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 팀 모두 서부 팀 다운드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장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바론에서 결국 승부가 안 났고 이렇게 되면 슈퍼바이키리가 없는 장로 싸움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KT 호기 바뀌지 나이잖아요. 사기 바론 파이터를 쓰갔단잖아. 아예 카미로 捕まえに行く. 도란산 捕まった. 엘더 드래곤이 あるのに 捕まった. 1분 死んでる. しかも テレポート ダウン. エルダーを叩きたい。人数有利がある。バイのアルティメットも残ってるから反転できる。コーキーのアルティメット一発で涙 HP 6割削られる。ゼリーのWも避けて、コーキーのアルティメットも避けて、ポッピーのウルトも避けなきゃいけない。避けなきゃいけない。アブリティが多すぎる。デライトが突っ込む。エルダーをお互い触ってない。レネクトンが入っていき、デライトも入っていき、ゼリーも入ってくる。 바이가 아르티메트 우츠케도 도도카나이케야 브라스팅 코온데 바이파를 모테키타. 사키카라 난다 바이파 마이브링크데 신데 크레테르. 코키노 포크와 이타카타케도 소레데모 5-4 닷탄데 파이토 컸다네 음악. 4도라 토라레타케도 레이트 게임은 KT 負けてて ゴールド も 追いつかれてるけど 敵を キャッチして 인수 유리で エルダー 드래곤は 取った. 분위기를 완전 다시 한번 끌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KT 또 한 번의 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미니나노 테레포트で 완콘されちゃったね. 도란 지금 エルダーからの バロンまで HLE スモルダーいねえからこれディフェンスできるか怪しいぞ。いやカミールが捕まると思ってカバーしに行ったドランがやられちゃったのが痛かったね。コーキーのポーク、ポッピーもウルトで一人飛ばしたんだけど、このファイトよく KT 勝ったな。 그리고 제리가 들어갔을 때 방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밀어냈고 저 바이가 와우 코르키가 밀쳐지면서 타이야랑 스킬 연계가 됐어요. 네, 술방울터는 또 센스 있게 치고 올라오면서 상대를 잡기도 했고요. 결국 레드불 바론 파워플레이를 돌리고 있는 KT가 됐습니다. 순간 이 버프로 하고 싶은 게 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KT는요. 그렇죠. 이게 후반 갔을 때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차하면 다이브 할 수도 있거든요. KT 이끼니 골드 유리. 네, 다이지나 엘다와 1분 10秒 남았습니다. 포킹을 좀 하자니 장노보프 굉장히 위협적이고요. 敵 다우시테 오와라시타이 그라이 다케도 바이노 알티메트 시카 엔게이지와 나이. 오와라시니 이쿠노카? 코레 모 오와라시니 이테모 이이요네. 코레 나가비크토 마지데 야바이카라네 KT. 코데모 오와라시테 오카나이토 코키노 후르빌도 토카 야바이스카라네. 데 코코데 마이브링크 스루 데프토. なんとか生きる。生きるけどルシアンもう敵を殴りに行けないぞ。ウルト以外ではウルトで殴り殺した。なあ犠牲になる。ルシアン GA残ってます。エルダー15秒。お前ブリンクでとんでもねえダメージ。 マイブリンクするために、お金もルシアン稼ぐしファーストストライクでテレポートでレネクトンが復帰する。エルダードラゴン3秒、エルダー3秒、エルダー3秒。バイがフラッシュイン。カミールのエンゲージをデフトがフラッシュで完璧にいなす。でダメージデフト、デフトうますぎる。これがナミルシアン、グマユシとケリアがやりたかったこのナミルシアン。これかよ、わーお。 デフトうまっ。久しぶりにデフトがファッキンキャリーしてるの見た。さすがです。しかもバイパー相手。